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다시 공감해. 저는 19학년도 수능 112. 아, 14 수능을 13545를 봤고 15 수능을 121221을 봤습니다. 저는 가장 따끈따끈한 20 수능 12111. 저 수시생이었다고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100% 정시 올인은 절대 아니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사관학교 준비를 하면서 수시 생각을 조금 덜 하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시, 이제 공군 사관학교, 정시 3트랙으로 끝까지 달렸다. 세 개나 끝까지 갔다고? 네, 그냥 세 개 다 준비했다. 정시 성적이 가장 괜찮게 잘 나왔던 것일 뿐이지 네, 이제 올인은 아니었다. 나도 원래 수시였어. 나도 원래 수시였는데 이제 수시를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정시 준비를 하잖아 대부분. 왜냐하면 2학기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수시 이제 6개가 다 떨어져서 어쩌다 보니 정시로 가게 된 거고 이제 정시를 공부했더니 꽤 나한테 잘 맞는 공부가 돼갖고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정시였지. 아니 그냥 6년술 썼는데 6년술? 6년술?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맞아. 맞아 원래 나도 많이 봤어 주변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내신 4, 5등급 나오는 애가 모의고사 치르면 평균 3등급 정도 다 띄운단 그치? 말이야. 교과 전형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야. 아까우니까 정시 성적이. 그래가지고 6년을 쓰는 친구도 거의 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재수학원에서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 9월 달 모의고사도 딱 보고 이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러면 되게 신날 줄 알았거든? 되게 공허해? 와, 나 공허한 거 있지. 나는 문제 풀고 맨날 수학 문제 새로운 문제 막 풀고 이거 그게 나는 좀 낙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낙이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친구 MP3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MP3 많이 썼으니까 우리 이제 다 에어팟 아니야? 너무 좀 듣기 거북하네요. 진짜 살려주세요. MP3 막 빌려 쓰다가 뺏겨가지고 막 상담 선생님하고 돌려달라고 친구 딜 해야지. 친구 거니까 막 싸우고. 아 그때 좀 땡깡 부렸어. 근데 사실 뺐었어. 1억만 아니라 1억 연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점심시간에 막 뛰쳐나가고 와 저 배고프다. 아니 우리도 그런 애들은 있었어. 그 당시에 좀 잘 해오다가 방황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9월달 지나면 나는 방황했네. 힘들었던 게 딱 그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정말로 말 그대로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다 풀었으니까 다 풀었고 그냥 황당해. 이제 내가 복습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걸 계속 풀까 찾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서 되게 혼자가 많이 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9월 이런 성적은 우리의 대학의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잖아. 근데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성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 이제 물어보면 내가 다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 뭐 잘 봤으면 잘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근데 내가 잘 못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좀 무서웠지. 뭔지 알지? 너는? 난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를 생각할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았던 거 같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끝나 있는 거야 이게. 힘들 새를 느낄 새도 없이 지나왔고 정작 힘든 건 원서 쓸 때가 나 힘들더라. 시험은 11월 달에 보는데 그래. 결과는 2월까지 가잖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학교 발표 기다리면서 맨날 쫄깃쫄깃하고 그래. 이제 해 넘어가서도 겨울까지 내내 기다리는 그치. 게 나는 조금 그렇더라고. 수시 발표는 좀 일찍 나는데 정시 발표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다. 그때로 돌아갔나? 무조건 수시. 왜냐면은 정시는 이제 세 장인데다 군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 같은 학교를 세 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뭐였냐면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은 수능 이전에도 발표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붙는 애들을 보면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면 수능 편하게 볼 거 아니야. 그게 조금 부러웠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인정하는 부분. 왜냐하면 정시는 예측이 너무 완전 불가능하잖아. 수시는 약간 자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딱 넣어서 해볼 수 있는데 정시는 성적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아. 그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다시 돌아가도 정시 볼 것 같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정시가 강해됐어 우리 학교는. 일반고 좀 상위권 그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은 알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진짜 만족받을 수 있을 거야.
다시 공부하면 다시 인터뷰 뭐라 하지 만점 받음. 나는 된다. 아 된다? 된다. 엄청 많이 풀잖아 모의고사를. 거의 한 100개 이상 풀지 않나? 진짜 그 정도 풀지 않나? 표본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평균값에 수렴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표본이 100개 넘어가는데 체크무늬 냄새. 그걸 평균 내면 당연히 수능 점수는 그 거기서 언저리에서 나와요? 않지. 그리고 우리는 평가원이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 도시 파이터들은 보통 그렇잖아. 느낌은 알지, 느낌.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무조건 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내 경험상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반수 때는 6월 모의고사는 6등급, 4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도 이제 수능 때 가면 다 올랐으니까? 1, 1로 쫙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아예 상관없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치 그치. 그냥 느낌이지. 그날 시험 보고 야 됐다 하면 그냥 찢은 거지. 진짜 찢은 거지. 나는 약간 둘의 중간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3 이제 수험생 하면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만 3, 4, 6, 7, 9, 10 이렇게 많이 보잖아. 점수 기복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수능 성적도 비슷하게 받았거든? 이 이유가 나는 이 기복이 없어서 수능 성적도 좀 비스무리하게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조금 모의고사도 중요하다 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태실 뭐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말 자체가 수능 전에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수능이 또 아니고 이름 자체가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잘 나왔다고 심취하거나 못 나왔다고 낙담하면은 그 순간 여러분의 성적은 진전이 없다. 진짜. 밥 먹듯이 풀어야 돼요. 밥 먹듯이. 네. 맞아. 그런 거 신경 쓸 새도 없이 그냥 오답 노트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맞아. 돼요. 그냥. 바로 다음 모의고사 보고. 잘 봤으면 잘 봤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못 봤으면은 아 보완해야겠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기복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 아 정식 파이터 시절에 나는 아 짱구였다. 짱구. 진용이는 아, 짱구였어요. 짱구. 뭐 부리부리 하고 다녔어요? 아니 하고 아니야. 운동장 나와가지고 아무도 날 말릴 수가 없었어. 처음 현역 1345 받고 나서 누구도 나한테 죄수하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 그 찬란한 미래를 본 거지. 나 혼자도 그 친구 없던 거 아니고? 어? 나를 말릴 수 없었다는 거지. 그만큼 그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항상 그때는 남들 눈치도 진짜 하나도 안 보고 막 시험 점수 잘 받으면은 아 잘 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미움도 많이 사고 그랬었어 그때는. 근데 그것도 나는 신경도 안 썼어. 그렇지. 그만큼 나를 말릴 수 없었다. 마이 웨이. 전성기 공민성이야도 날 말릴 수 없었다 진짜. 그 시절 때 나는 그냥 혼자였다. 혼자? 아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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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몰로 아니야? 나도 이제 형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 공부 남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거고 시험 누가 보는 거야? 내가 혼자 보는 거야. 성적 내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고 남이 내 시험 대신 봐주지 않아. 그래서 혼자라고 썼던 거지. 아, 형 말대로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생활 동안 문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전전긍긍했던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생각이야. 나는 약간 실제자였어. 실제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약점을 아는 거지.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점을 아는 거랑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 보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내가 모르는 걸 다 체크해놓고 내가 헷갈리는 것까지 다 체크해놓고 그걸 싹 외웠어. 그리고 만약에 막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막 신유형 내시잖아. 신유형 그런 거 볼 때도 와 이거 내가 느끼기에도 진짜 참신하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나올만하다 그럼 다 체크해두고 막 그렇게 살짝 교수의 감정이입을 그치 그치 여기선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대학원생이 되게 훌륭한 사람 같은데? 대학원생을 목표로 한번 이보기 전에 이거 보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 교수님들 계시다면 인재가 여기 있습니다. 인재가 정신적하게 진짜 그래서 약간 내 약점과 문제 예상을 하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출제하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아 진짜 너무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니까 그냥 수능을 준비하시는 거면 남 신경 쓰지 말고 우직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밥 정말 잘 드시고 일단 그 준비된 체력으로 매일 공부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면 정말 제일 좋은 거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 해야 돼요. 그냥 뭘 하든 공부는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싫어도 하는 게 답입니다 이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지.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저도 이때쯤에는 되게 빌었던 것 같아요. 100일 지나고 거의 한 50일도 남았을 때 아 수능 언제 오냐고. 난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변태네 변태. 그때는 빨리 오기를 빌었었는데 그래서 막 방황도 하고 막 뭐 수업 시간에 막 웹툰도 보고 막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혹시나 조금 삐끗하신다고 해도 금방 또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일단 앉아있기라도 하세요. 네. 일단 앉아있으면 또 뭐라도 하니까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건데 진짜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꼭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얻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니 말고 그때 그때도 기랭이 형인가?